녹화하다가 자르다가 뭐 하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가능하십니다. 동영상 전략 이제 참조하셔도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은 메타방의 기준은 메타방 설정을 잡아드린다면은 좀 이따 뭐 메타방 설명드리겠지만은 메타방의 기준은 2만 원 수준까지 조금 전처럼 눌린다. 프로그램은 계속 들어오는데 오늘 뭐 200만 주 이상 들어오겠는데요. 그러면은 2만 원 수준에서 편입. 2만 원 수준의 편입. 그러니까 현금의 그 HLB에서 확보된다면 2만 원 수준의 편입. 그러고 나서 슈팅이 이제 뭐 상한가까지 나올 걸로 보고는 있는데 올라가다가 눌려. 거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별거 없어. 프로그램은 들어오는데 거래가 없어. 그러면 일단은 요 고점을 넘기기에는 위에 매도 물량을 한 방에 프로그램이 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. 여기서 쏴 올려서 상한가 공방을 했다가는 너무 많은 비용이 출회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얘들이 밑에서 돌리는 흐름인 것 같다. 라고 한다면 거기서 적절하게 뭐 1, 2% 단위에서 차익 실현 재편입을 몇 차례 할 거예요. 쏴 올려서 놓친다? 그럼 놓치면 뭐 밑에서 잡아놓은 수익만 확정 지어도 되죠. 그래서 하여간에 심사숙고를 해서 대처를 할 거고 그리고 1주 월봉 주봉에서의 갭상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명목상의 사상 최대치 고점 21,900원인데 22,000원이면은 뭐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는 거고 그다음에 주봉상으로 지금 갭에 대한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는 충분히 예 충분히 높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. 17,000원 넘기고 요 앞에 고점 넘길 때 기준 17,600원 넘길 때 기준에 하여간에 매수엔 드렸어야 되는데 뭐 상관없어요. 내일도 봐도 돼요. 내일 봐도 내일 봐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밀려 있는데 결론은 이제 하이닉스의 전략 기준은 과도하죠. 아니 얘가 왜 밀려야 돼?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볼게요. 만약에 업황의 문제라면은 업황의 문제라면 삼성전자도 같이 박살나야죠. 그러지 않죠. 한미 반도체도 같이 박살나야죠. 그렇지는 않죠. 이수페타시스 변동성이 원체 큰 종목인데 지금 너무 과하게 미끄러져서 좀 정신이 혼미한 상황인데 일단은 유지 대처할게요.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하이닉스 기준에 업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점유율? 점유율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지금 기준에. 좀 과도하게 지금 눌려져 있는데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다시 뭔 내용 때문에 얘만 뭐 이렇게 눌리는지 과하게 확인해보고 저점에서 거의 뭐 0.7 돌려놨는데 16만 3,500원 정도 매수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1% 정도 돌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. 1% 돌린 매수 문자 발송하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. 됐죠? 그렇게 하고 HLB 생명과학이 과연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가는지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신다 생각하시고 들여다보시죠. 뭐. 거래가 얼마? 최소 이제 70만 주 터지면 상한가까지 찍습니다. 5분 봉에. 70만 주요? 100만 주도 터졌잖아. 아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. 그죠? 보시고 주봉만 한 번 더 잘라서 올려드릴 건데 주봉 기준에서 얘가 뭐 수급 범위가 유입돼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. 오늘 기준의 매매 기준 말고 그리고 주봉에 대한 갭에 대한 기준 오늘 뭐 갭 상승부터 나와 있어서 들여다볼 때 거래가 좀 아쉬워해가네. 15,000원대 잡고 7,000원, 22,000원 그러면 9월 이후의 기준에 갭을 놓고 볼까요? 너무 먼데? 이 정도 갭을 놓고 볼까요? 9,300원, 15,200원, 6,000원 그러면은 서양식 패턴 분석은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고 그랬어요.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6,000원, 21,000원 주중반이니까 일단은 1차 목표 주가 22,000원, 25,000원 갭에 대해서 자 이거 잘라드리면 갭에 대해서 1차 목표 주가 22,000원, 25,000원 이렇게 해서 미리 PPT에 넣어서 같이 올려드리세요.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최소 뭐 5천만 주씩 터져줘야 되는데 최소 거래량 부분은 3,500만 주 정도 최소 그 정도면은 지금의 크기에 양봉 크기가 하나 두 개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그게 아니면 이제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150만 주 들어와 있어요. 150만 주 일단은 HLB도
HLB가 3월 8일처럼 HLB가 대장이 됐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뭐 상관없죠. 요 갭이 있었고 저 갭을 메꾸지 않았고 주봉의 기준에 그림 이쁩니다. 주봉. 주봉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다음 주 갭까지 감안을 해서 22,000원 이번 주 갭 기준에 22,000원 다음 주 갭까지 감안해서 25,000원 그렇게 예.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. 그렇게 놓고 보시고 메타방 매매에 좀 집중을 할게요. 잠시 쉬었다가 오늘 뭐 거래 터져 있을 때 한번 수익이 또 50% 수준까지 확장돼 있을 때 차분하게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죠. 뭐. 영상이 좀 무지하게 길어졌어요. 근데 가끔씩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보고 계시더라고. 엄마? 영상이 지금 잘렸다가 다시 녹화된 거 지금 6분으로 돼 있는데? 어떻게 된 거야? 그러네요. 한번 잘렸네. 근데 어떻게 또 녹화가 눌러졌네 또. 어? 일단은 하여간에 어찌됐든 올려놓겠습니다.